Boom Black. Ass so fat, baby, never cut them carbs out. Hey, gonna vibe out, this shit ain't be no try. 안녕하세요, 블랙피시. 너울성 파도를 넘기고 패싱. 오케이. 원줄이 이 볼류대에 쓸리지 않게, 볼류대라는 이 반탄류에 쓸리지 않게 들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화면에서 대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대가 저는 꼿꼿이 세운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지금 물이 막 빠지는 시기니까 딱 지금이 8시거든요? 딱 9시까지만 드라마 낚시 해보고 바로 블랙으로 바꿀 겁니다. 2호 목줄로. 지금은 3.5호. 너무 들어온다. 밀리는 파도가 세네. 아, 내려가서 하고 싶은데 파도가 세. 드라마는 거진 예신이 없어요. 바로 본신이지. 오케이, 입질. 아, 예민하게 따먹네. 지금 구호바늘이라서 드라마 잡는다고 구호바늘 껴놔갖고 블랙들이 있긴 있는데 예민하게 따먹네요. 이럴 때는 톡톡거릴 때 가만히 좀 뒀다가 조금이라도 쭉거리면 바로 채야 돼요. 이 바늘을 삼키진 않으니까 얘네들이 있기는 있어. 블랙들이 확실히 현재 톡 걸었어. 오케이, 나와라. 나와. 오, 돌에 쳐박았어. 와씨. 또 감을 때 나가는 파도에 영향을 받게. 그렇지, 블랙 떴어. 감을 때, 들어올 때 감으면 의미가 없어요. 파도가 나가야지 생선을 띄워주거든. 그때 감아야지. 감는 것도 요령입니다, 다. 오케이. 여기서는 그때 전에 제가 영상 많이 보여드렸을 거야. 대로 들려고 하면은 거리가 애매하니까 줄을 잡고 지그시 땡기세요. 지그시. 고기를 너무 파닥파닥거리게 하지 말고 돌에 약간씩 대면서 올라오면 조금 괜찮아요. 고기가 진정을 한다고. 파닥거리다 또 놓칠 수가 있으니까. 자, 생선왕. 자, 이쁜 블랙. 지르고 나면 90도로 나를 돌려주죠. 먹으면 살아봐. 일단 몸속에 칼이 들어왔다고 느낀 순간 100%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됩니다. 해가 간통되면 고함을 지를 수가 없다. 허파의 바람이 들어가면 90%는 확실히 절명한다. 항상 자기가 칼을 맞았다는 것을 최대한 느끼게 해줘. 진짜 칼잡이들은 가슴보다는